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주식TV입니다. 아태민 종목분석 오늘은 292번째 시간으로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죠. 데버마그네틱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이 뭔지 핵심은 수산화 리튬 소재인데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매매 전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검색하시면 제 남다른 주식투자의 길 카페가 나오고요. 들어오시면 데일리 뭐 장중 속보 리포트 뭐 이슈 분석 뭐 업종 테마 분석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대부 마가네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지 말씀드리면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카카오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스트리밍 방송하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 기업 내용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참가 못 하시는 분은 다시 보기 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자, 우선 대부 마그네틱이 한마디 탈철기라고 하는데 말이 더 어렵죠. 한마디로 매그네틱 일렉트로 매그네틱 필터다. 그래서 전자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조금 회사가 올드한 맛이 있는 회사인데요. 전자식 탈출기 아니 이렇게 나와있더라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넣으면 이쪽에 넣으면 여기서 전자석으로 전기를 해가지고 철들이 싹 붙고 그래서 나머지 철이 없는 소재만 떨어진다. 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EMF 전자식 탈출기를 만드는데 회사 느낌은 조금 뭐랄까 조금 올드한 느낌 이런 거 보면 옛날에 뭐 노태우 대통령 이런 것들 김대중 대통령 이런 걸 홈페이지에 올린 거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조금은 올드한 분위기의 회사구나 이런 느낌은 좀 받습니다. 자, 좀 그런 회사인데요. 어쨌거나 이 뭐 전자식 탈출기 원래 일본이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했다 하는 게 좀 그래서 일본 니폰 마그네틱이 예전에는 꽉 지고 있었는데 더 좋고 싸게 만드는 바람에 지금은 이 부분에서는 거의 뭐 세계 1위 네, 중국에도 60% 이상 국내에는 70% 이상 이렇게 한국과 중국 1위 회사가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주로 어디 쓰입니까? 뭐 소재에서 철을 빼야 하는 것은 다 쓰이지만 요즘은 2차전지 양극재 부분에 그냥 양극재가 지난번에 화재 사건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하면서 수요가 증가했고 2분기 실적을 보면요. 1분기, 2분기가 이렇게 확 는 이유는 중국으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요. 중국의 HRK 요걸 통해서 대규모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 말까지는 올 3분기에서 올해 말까지는 그렇게 보면 뭐 올해 3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을 전망입니다. 근데 주가의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수산화 리튬이 중요하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탈철기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저쩌다 한다면 지금 주가는 고평가죠. 근데 지금은 뭐냐? 이렇게 탈철기 가지고 매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네, 양극재가 NCM 이렇지 않습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요즘은 여기에다가 또 알루미늄도 넣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이쪽에 철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탈철기만 매그네틱 필드만 EMF만 사가는 데도 있지만 이제는 아예 소재 자체를 야 니가 다 빼가지고 좀 갖다 줘 하는 게 수산화 리튬입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요. 탄산 리튬은 좀 후자판 삼원계 배터리 말고 중국의 뭐 후자판 배터리 들어가는 게 탄산 리튬이고요. 이런 하이니켈계 들어가는 리튬은 왜냐? 하이니켈에는 니켈하고 원래 리튬하고 양극재하고 같이 녹여서 걸쭉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좀 녹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해야 되니까 높은 온도에서 하면 쇼크를 맞으니까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 사용된다는 건 하이니켈계. 그래서 네, 대부 마그네틱 하는 거는 리튬을 공급받아서 이걸 잘게 부수고 건지고 여기서 철을 빼내고 뭐 이러면서 네, 2차전지 소재업체 그리고 수산화 리튬을 공급하는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아직 제가 볼 때는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쪽 부분 매출이. 그래서 한만평 정도 부집을 매입해서 그중에 6분의 1 부지에다가 1동 공장 한 개동은 완성을 해서 품질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이 회사가 최근에 보면요, 공시가 하나 더 나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공시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이 시설 투자 공시가 하나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12일 날, 그래서 8월 12일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전지 소재 인공공을 위한 설비 투과 투자에 83억을 투자하겠다. 이거 나오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이, 아, 임박했구나. 스산화리튬 소재 가공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요런 관점이 들면서 최근에 주가가 대부분 주가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박했구나. 아, 그렇군요. 결국 이 회사의 핵심은 이 스산화리튬인데 아직은 매출에 구체화되지 않지만 임박했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다들 올한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등장해서 내년에는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게 결국 주가가 상승한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쪽 주가 변동성이 크죠. 기대감에 오를 때는 쭉 올랐다가 빠지면 쭉 빠져버리고 올랐다가 쭉 빠져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대주전자재료도 이랬어요. 대주전자재료도 매출 구체화된다 구체화된다 하다가 기대했다가 아니면 쭉 빠지고 또 올라 쭉 빠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을 좀 염두에 두자.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대응하실 때 이렇게 윗꼬리가 막 생긴다. 그럴 때는 좀 이실은 했다가 좀 빠졌다 싶으면 다시 저점 잡았다 싶으면 다시 사고 또 보고.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 매출이 구체화됐다 하면 그때부터는 좀 탄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한다면 아직은 매출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가총액 4,300억이면 뭐랄까 싸다 이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비싸다 할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은 한 5천억 정도는 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지만 요즘 주식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최근에 뭐 전고점이고 윗꼬리가 생기면 한번 익실은 했다가 네, 이 종목은 빠지면 쭉쭉 빠지는 경향이 다시 사고 하는 좀 탄력적인 대응을 하겠다 하는 거고 뉴스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아, 스산화리튬 소재 가공 매출이 본격화된다 하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효과적이겠습니다. 대고 아그네틱이 뭐 하는 회사인지, 뭐가 핵심인지, 전략을 어떻게 대처할지 이번에 좀 감을 잡으셨죠?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